야, 한 마리 추가. 여기 500원. 말이 됩니까? 자,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,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닭둥지. 오늘 해물 닭탕을 한번 먹어볼 겁니다. 아, 닭 추가사리가 한 마리 한정으로 해서 500원인데 그 금액은 모두 이렇게 좋은데 좀 쓰신다고 해요. 착한 가게입니다. 자, 이제 가게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요.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닭둥지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자, 이제 엉튀김인데 잘라서 이제 마늘이랑 고추 같이 드시면 됩니다. 부산은 대선. 자, 또 사사. 아우. 아, 마늘에 고추 해가지고 튀긴 어묵이 괜찮은데? 자, 이게 닭 둥지탕. 어우, 이 게 낙지에 새우. 와우. 조개에다가 시원하게 미나리랑, 오, 이 조랭이 떡도 있고. 야, 그러면 닭 구이. 오. 오우, 야, 이거 냄새 죽인다. 맞아? 빨리 먹는 줄 알고 사장님이 찍으려고 하셨네. 페이크. 오. 야, 이거 고소하고 완전 잘 돼 있고. 야. 아, 먹는 동안 탕 익어가는데 처음에는 색깔이 맑은 느낌이었다가 끓으면서 안에 양념이 싹 배어져 올라오면서, 야, 칼칼한 또 국물 느낌이 또 싹 나기 시작하네요. 야, 지금 이게 또 제대로 또 우러나오기 시작하네. 네, 닭둥지탕 요 맛있게 먹는 법이 메뉴판에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닭을 먼저 해체한 뒤 양념 마늘을 풀어가지고 육수를 내주세요. 아, 지금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네요. 예. 국물이 좀 배어가지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아, 그 다음 랍스타 새우 안꽃게는 6에서 한 8분 정도 끓여주고, 조개는 살아있는 조개. 이거 좀, 예, 살아있는 상태의 조개를 이제 넣은 거라서 바로 이렇게 입 벌리면 바로 먹어도 된대요. 좀 이렇게 짝짝 찢어야 육수 베이스가 딱 안에 들어가고 맛이 좋답니다. 어휴. 바로 입 벌린 조개하고 한 잔 국물에 쳐서. 이게 조개 국물이랑 해물 베이스 그 들어간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나요, 먼저. 근데 이제 닭이 조금 더 우러나면 좀 담백한 맛도 같이 딱 더 우러날 것 같아요. 지금 소주 한 잔하기 굉장히 좀 좋은 정도 지금 농도입니다. 활족이 많네. 입에 넣자마자 바로 딱 신선함이 느껴져. 서서. 아, 뜨거워. 뜨거우니 좋지.
아따.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. 어우, 야. 어, 뜨겁다. 어우. 야, 해산물과 닭이 들어간 닭 동지탕. 어우. 이제 닭 오도기, 오도기 구이인데 요거는 저 매콤한 거, 매콤이. 그리고 소금구이. 여기 닭 가슴살 보면은 가운데 좀 오독한 뼈 있는데 있죠, 오돌뼈 있는죠. 그쪽 구이인데 요거 저도 좀 백숙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요걸 안주로 이렇게 내어주네. 아, 노른자를 싹 터뜨려서. 예. 가슴살에 오독한 부위가 딱 재밌게 씹히면서 이거 노른자 같이 살짝 떴잖아요. 이게 크리미함이 딱 들어오다가 뒤에 매운맛이 싹 퍼져요, 뒤에. 아, 와. 그리고 이 소금구이는 미나리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다네요. 요거 혹시나 조금 잘 모르시겠거나 생소하신 분들은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오돌뼈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훨씬 연합니다, 그거보다. 이가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잘 씹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식감. 네. 자, 매새우. 이거 랍스터 새우라는 건데. 아, 가슴살. 서서. 아우야. 아, 좀 더 약간 보양식 그 된 느낌. 보양되는 느낌이 딱 안에 좀 퍼져 갖고. 아. 게를 넣고 끓여내는 그 특유의 그 국물 맛 있죠. 그것도 같이 딱 잘 퍼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조화가 또 좋아졌어요. 처음에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의 국물 맛. 그다음에는 점점 이 재료들이 딱 퍼지면서 다양함도 맛이 납니다. 즐거움도 많고. 오, 닭구이. 아, 여러분 혹시 여기 방문해 보실 분들은 참고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. 나은 음식을 또 내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좀 피해서 오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이거 한번 사자. 야, 이게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좀 은은하게 계속 들어와요. 자꾸 이게 좀 술을 불러. 국물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. 와.
닭은 또 목이지 또. 자, 밀병 추가. 육수를 좀 추가했고요. 그리고 닭 한 마리 500원. 닭 추가 사리 하나 500원. 네, 그것도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. 네. 어우, 야. 야, 한 마리 추가. 여기 500원. 말이 됩니까? 그리고 심지어 이 500원은 요 사장님이 기부를 하신답니다. 아, 자, 우. 자, 그리고 육수가 좀 심심하니까 마늘 좀 넣으면 괜찮다 그러고, 저는 이제 이번에는 살짝 칼칼한 맛을 조금 더 낼 겸, 아, 청양고추를 또 아낌없이 한번 또 넣어서 칼칼한 국물 맛을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익을 동안 또 닭 구이 한 잔. 예, 아유, 가자. 와우. 아. 자, 지역 소주 한 병 정도씩 우리가 소비해주기. 아, 여러분들 그 소주는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거 드시는 게 당연하지만,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놀러 가면 그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소주를 한 병 정도씩은 우리가 소비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, 맛있는 음식,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부산은 대선이 있습니다. 아우. 아,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 해산물 베이스에다가 닭이 딱 들어간 이 탕. 저는 이쪽 오면 나중에 또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맛있게 좀 잘 먹었습니다. 자, 우리 좋은 음식 제공해주신 닭둥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면서, 여러분 혹시나 부산 오시면 맛있는 탕에 한잔 하고 싶으시면 닭둥지 검색하셔가지고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바이바이.